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나무가 하나 안 보여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됐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뭐냐고요? 레몬나무요. 레몬나무가 안 보여요. 지금 요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아니, 진짜 언제부턴가 레몬나무가 안 보이는 거야. 레몬인지 귤나무인지 저지간 걔가 안 보이니까 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안 가졌는데, 어머나, 여기 있어요. 얘가 열매가 꽤 달렸는데, 열매가 막 떨어졌어요. 제가 네 개나 놔뒀는데 얘 캐야 되겠다. 화분을 뽑아야 되겠다. 여기 지금 이 백이롱에 가려가지고 얘가 물도 못 먹고 그래서 잎이 말랐어요. 잎이 말라가지고, 어우 세상에. 물을 줘야 되겠어요. 물 주고 눈에 보이게 놔둬야지. 이 백이롱 때문에. 그랬더니 어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레몬이 있었는데 왜 레몬이 안 보이지? 그러고 와서 봤더니 저 여기 있어요. 그러네요. 미안하다. 백이롱이 숨겨놔가지고. 백이롱을 내가 여기다 심은 게 잘못이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한 몸들이 이렇게 크거든요. 백이롱이 이렇게 큰 거를 알면서도 세상에 그 귤나무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 참 나쁜 엄마네. 아유 예쁘죠. 백이롱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이뻐요. 얘는 미니종이잖아요. 정말 미니종은 미니종대로 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이뻐. 색깔대로 노란색도 황금색도 색깔도 지금 노란색도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완전 연노랑, 여긴 두 번째 노랑, 여기는 완전히 황금색. 아유 예쁘다 진짜 백이롱.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백이롱 꽃도 나눔해 주고 왔어요. 씨앗. 제가 그 서정년 갔잖아요. 그분 집을 가서 보니까 이런 백이롱 이런 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씨앗을 조금 받아서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그집 꽃밭에도 아마 이제 백이롱, 봉숭아, 메리골드 풍성할 듯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세상에. 완전히 그냥 꽃송이가, 아니 한 가지에 이거 이제 진짜 이거 한꺼번에 펴버리면 엄청날 것 같아요. 야, 발렌타인 자식이 진짜. 와, 어디 초코 향이 나나? 달콤한 초콜릿 향이 난다. 갖다 대니까 왜 초콜릿 이렇게 달콤한, 그러니까 구수하면서 달콤한 향 있죠? 그 향이 나요. 아니, 향이. 맛있어.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 란타나는 조금 향이, 꽃은? 꽃에서는 그렇게 모르겠는데, 이 잎이, 이게 허브과잖아요. 그래서, 잎에서 향기가 좀 많이 나네요. 이거 불새나무도 노지월동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이거 불새도 그렇고, 란타나도 그렇고, 저기, 발렌타인 자스민도 그렇고, 얘네들이 노지월동이 안 돼서, 진짜, 여기다 하우스를 하나 질까요? 이 담장을 해가지고 비닐을 덮어주면 혹시 월동이, 노지 월동 가능할까요? 진짜 난감해요. 얘네들을 다 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다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비닐을 한번 덮어볼까?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담장이 있으니까 여기 연결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안 되겠다. 안될 수도 있겠다. 워낙 추워서. 근데 걱정이에요, 또. 추워지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응? 불새야. 란타나야. 어떡하니? 이렇게 필 때는 이렇게 노랗게 펴요. 이렇게 노랗게 피다가 점점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변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진짜 색깔이 진짜 오묘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변해간답니다. 란타나 진짜 매력 있어요.
란타나하고 발렌타인 자스민이 같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막 뒤죽박죽 란타나 나무인지 발렌타인 자스민 나무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유 예쁘게 이렇게 한참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리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샬롬 정원님 안개도 영상 보면서 공감을 했답니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춥잖아요. 먼저 추워지니까 서리가 내릴까봐 아주 염려가 된답니다. 아유 이제 꽃 본 다음에 그냥 올해까지는 그냥 놔둬야 되겠죠? 요거 요렇게 이쁜 색깔이라고요. 이렇게 아스타가 요렇게 이쁜 색깔인데 얘는 진한 핑크거든요. 근데 나무가 다 말랐는데도 거기서 꽃을 피워주느냐고 아유 고마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요 꽃을 보게 해줘서 아스타 진한 빨간색 진한 찐분홍 와인빛 약간 와인빛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예쁘죠? 많이 피지도 않고 지금 두 송이 또 요 한 송이 또 피려고 준비하고 요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꽃을 피워주니까 너무 예뻐요.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다 피워줄 것 같아요. 마른 나무이지만 그래도 줄기는 다 살아있어서 잎만 잘못돼 있지 줄기랑 뿌리는 멀쩡하니까 꽃을 보여주는 거겠죠? 아유 늦게서 이렇게 장미들이 꽃을 피워주느냐고 요거는 흰색 장미이고 찔레 장미거든요. 웨딩 찔레는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새긴 유홍초 많이 폈다. 새긴 유홍초 씨도 많이 생기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흰색 아스타 아유 풍성합니다. 흰색이 진짜 많아요. 예뻐 너무 예뻐. 아이고 노란색 많이 폈네. 노란색 많이 폈네. 아이고 예뻐. 노란색이 참 예쁜 노랑이에요. 예쁜 노랑색. 아유 꼭 이거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감수 봐 하늘바라기가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었나? 하늘바라기는 이제 다 됐는데 보니까 얘가 하늘바라기가 아니라 가야국화일 것 같아요. 얘는 가야국화. 아우 진짜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쩜 이런 색깔이 나죠?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봐요. 이거 핑크색은 아까 그거보다 연하죠? 이렇게 연한 핑크예요, 얘는.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아스타. 아스타 국화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 얘 한 나무 안 잘라줬더니, 그래도 계속 꽃을 보여주네? 벌개미치. 예뻐. 얘도 예뻐요. 여기. 씨앗이 일리 날라갔나 보다. 국화가 아니 곽꽃이 여기서 꽃이 피고 있네요. 이렇게 나무 걷어줘야 되겠다. 이 풀 속에서 이런 꽃이 피고 있어요. 이거 뭐지? 곽꽃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뿌린 게 아니라 먼저 번에 여기서 뭐 하셨던 분이 저기 했던 곳인 것 같은데 어머 여기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 지금 시간이 없고 내일 아침에 와서 여기 얘를 이 풀 이런 걸 다 뽑아줘야 되겠어요. 어머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대요? 아유 잡초 속에서도 아주 여전히 이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 아주 백일홍 아유 끝없이 꽃이 보여주는 백일홍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주 그냥 예뻐. 메리골드도 예뻐. 황금 색깔 완전히 메리골드 백일홍 너무 예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요거를 요 땅에다 한번 심어봤어요. 이거 슈퍼벨인데 얘가 화분에 있는데 이런 꽃도 그렇게 시원하게 피워주지도 못하고 뭔가 얘네들이 나무가 좀 이런 거는 조금 얘는 좀 오래됐거든요. 얘는 작년부터 키우는데 화분에 심어놨더니 영 꽃이 잘 안 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빨간색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여기 고추 뽑은 자리에다 한번 심어놔봤어요. 여기서는 조금 성장을 하려나 좀 그 힘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제가 화분에 심어서 얘는 또 여기 노지에서 안 되잖아요. 얘는 또 데려가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고추 뽑은 자리 한번 심어봤어요. 어떻게 되나 좀 잘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예쁜 슈퍼벨 빨간 거 이게 진짜 예쁘네. 피어 있는데 너무 예쁘던데.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발렌타인 자스민 제가 혹시라도 꽃 이거 이제
꽃을 볼까 해서 안 잘랐거든요. 그냥 칠렐레 팔렐레 외목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잘라주질 않았더니 얘네들이 나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꽃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요거는 버들 뭐지? 셀렉트.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버들 아니 버들 맛판초가 아니라 오색 버들인데 이걸 뭐라 그러지? 근데 얘도 제가 이렇게 애목대 만들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네 노지에서 월동하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천리향이거든요. 얘 그냥 화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얘가 지금 꽃이 이렇게 맺히는 거 맞아요? 얘가 이렇게 맺혔어요. 얘가 여름에 제가 그 고추나무 그늘에다가 놔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얘도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얘도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천리향이 이렇게 꽃이 맺힌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요 나무에서만. 요거 레이시아 야생 레이시아 이렇게 심었답니다. 저도 세 개 이렇게 사다 심었는데 여기 원래 여기 일반 레이시아 그것도 노지 월동 된다래서 제가 그거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심었는데 걔네들이 여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새로 야생 레이시아를 여기다 심어줬답니다. 그리고 샤넬 제비도 제가 심었잖아요. 근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요 제비 샤넬 제비 키우다가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비 이렇게 노지에서도 보면 제비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가습이거나 아니면은 물을 제때 안 줘서 죽지 않았을까요? 얘는 배수가 잘 되고 그러면 순둥순둥 키울 수 있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샤넬 제비는 이제 처음 이렇게 키워보는 건데 아무튼 배수 잘 되게 물도 잘 주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습하지 않고 그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넬 제비 보세요. 상사와 또 하나가 이제 꽃이 핍니다. 얘는 이제 생명이 다한 것 같고 얘가 또 새로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이게 홍동자 보세요. 이렇게 속에서 새순이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오늘도 또 금방 빠르게 지나가는 가을 아쉬워서 또 영상에 담아봅니다. 예쁜 가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